제2장에서는 레셔널 넘버를 다루게 됩니다. 레셔널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레이쇼에서 온 말이죠. 레이쇼는 비율입니다. 비율은 분수죠. 분수가 분자와 분모 간의 어떤 비율을 표현하는 수학적 방법입니다. 이번 장은 총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셔널 넘버의 정의입니다. 정의는 레셔널 넘버는 b분의 a, 영어로 a over b라고 표현합니다. a over b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입니다. 이때 a와 b는 인티저이고 그리고 b는 제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건 정의이니까, definition이니까 절대 바뀔 수 없는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러한 것을, 이러한 형태의 숫자를 rational number라고 하기로 하자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모든 rational number들은 다 multiplicative inverse 또는 reciprocal을 가집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다른 분수를 가진단 말이죠. b분의 a 곱하기 a분의 b가 1이 되는, 이때 a over b와 b over a는 서로 multiplicative inverse라고 얘기를 합니다. 4분의 3, 3 over 4의 reciprocal은 4 over 3가 되죠. 곱해서 1이 됩니다. 마이너스 5 over 8 같은 경우에는 주의해야 될 점은 부호입니다. 1이 되기 위해서는 음수의 경우 마찬가지로 음수가 곱해져야 되죠. 네거티브한 레셔널 넘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네거티브한 레셔널 넘버가 곱해져야 된다는 점에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인티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적인 인티저도 넓은 의미에서 레셔널 넘버에 들어가죠. 왜냐니까 5는 5 over 1이잖아요. 따라서 리사이프로컬은 1 over 5가 됩니다. 다음 예제들은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식인데 이 부분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연습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식은 일단 빼놓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 책을 다 마치고 고등학교 수업을 진행하기 전에 고교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이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